이건 우리 멤버들 아무도 모르는 나만 아는 비밀인데 아는 형님에서 큰맘 먹고 말할게. 응. 최근에 내가 숙소에서 무슨 일을 저질렀는데 어? 무슨 일을 저질렀다고? 멤버들 몰라? 죄송한데 숙소에서 나가주세요. 내가 이래서 말을 못했던 거야. 무슨 일을 저질렀는데 그게 뭘까? 세탁기가 세탁기 아래층이 고장났더라고. 아, 그건 내 잘못 아니야. 그 네가 한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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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소에서 뭔가 사고를 크게 친 것 같은데. 알았어. 님이. 아니야, 주방에서 있었던 일이야? 어? 야! 주방이 야, 너야? 너냐? 진짜 너라고? 주방이 주방! 너야? 야, 너희들의 문제는 여기서 해결하는 거구나. 나 집에 갈래. 나 뭔지 알 것 같아, 진짜. 정답! 장훈이 형. 어. 그러나 장훈이. 숙소에 이제 아린이 혼자 있었어. 근데 이제 아린이가 큰일을 봤어요. 큰일을 봤는데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게 안 내려간 거야. 언니들한테 아무도 얘기 안 하고 그냥 아린이도 밖으로 나갔어. 뚜껑을 덮어놓은 거야. 그래서 비닐가 뚫었대. 굉장히 그걸 보고 당황했어. 아니, 아니, 근데 비닐도 손질 좋다. 자기가 뚫었대. 주방에 바닥에 물바닥 네가 물을 다 쏟았어. 그래. 너니? 너야? 물을 쏟았어? 왜냐면 바닥에 장판이 일어났어. 일어나서 밀리고 있어 지금. 다 잠깐만, 나 모르는 일 왜 이렇게 많아? 다 아니야? 내가 향초를 좋아해서. 아, 정답. 향초 키고 분신 사바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왔어. 다 치우느냐고 오래 걸렸어. 일어나가주시고요. 그냥. 그래서 어떤 귀신은 아니 나 연습실에서도 봤는데. 올 수 있는 귀신들은 다 왔어,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 귀신, 아, 귀신은. 아니야. 귀신 페스티벌 그냥. 아, 정답! 저거야, 향초를 하면은 이게 향초가 물이 이렇게 생겨. 맞아, 맞아. 근데 너가 이 물을 그러니까 어떻게 얻다 버려야 되는지 몰라서 주방에 그냥 거지, 주방 싱크대에다가 이렇게 부었어. 그래. 그래서 아, 싱크대가 막혔어. 막혔어. 대박. 막힌 게 뭔 소리야? 정답! 향초 엄청 좋아해서 이걸 오늘 버릴 데가 없어가지고 어떤 분 그냥 싱크대에 묻었는데 가만히 앉으면 굳지 않아. 그래서 막히잖아. 막혔어. 그래서 아저씨 불렀어. 속으로 들어가서 굳어버리는 거야. 아리나 대박 사건. 너 진짜 몰라. 절대 절대 안 된대. 이거 근데 위험해서 진짜 따라하면 안 돼. 이놈 좀 자기가 어떻게 했냐고. 그래서 바로 아빠한테 전화해가지고 굳은 것 같다 안에서 불이 너무 넘쳐나는 거야. 안 안 흘러가고. 아이고야. 아빠가 일단 그 옷걸이를 길게 만들어서 뚫어버려. 계속 뚫어봤는데 안 뚫려. 또 안 들어가 옷걸이가. 초록창하고 다 검색해봤는데 뜨거운 물 넣어보래. 그래서 나는 그거 뚫어버을 넣고 뜨거운 물을 하니까 내려가더라고. 굳게 한 다음에 버려야 돼. 그러니까, 아니 언제야 최근이야? 몰랐지. 최근? 아 최근. 최근이지. 장판 그래서 그런 거지. 장판은 모르겠다니까. 아, 장판은 뭐야? 장판이 뭐야? 아린아. 내가 볼 때 장판은 귀신이야. 어지러워. 아린이 정식으로 사과해 숙소. 그래. 내가 진짜 처음이어서 몰랐어. 앞으로 안 그럴 테니까 조심할게.